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재불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아 제자 등 강원 산자 요원 산모 위작 증명 나무 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근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의
대방광불화엄경영수보살량창계나무화장세계 비로잔하진덥시 연재설법노사나 서가문이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근본화엄전법륜의 인삼내세력고 호연보살체대중직근강신신중신족행신중도량신주성신중유지신주산신중유림신 주가신주하신중유예신주수신중유화신주풍신중유공신주방신중유야신주주신중아수라가루라 긴나라마후라가야창제대용왕구반다근달바왕월천자일천자중도리천야마천왕도솔천 다화천대법천왕광음천변정천왕광과천대자재왕불가설보연문수대모살법회공덕금광당금광정구금광에 광연당그수미당대덕성문사리자급여비구해각등우바세장우바이선제동자동남여기수무량불가설 선제동자선지수 문수사리체제일덕운해운선주승미가해탈여해당유사빗목구사선승열바라 자행여 성견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지사 법복해장여 보안 무렴조강대강왕 무동우바 변행해 우바라와 장자인 바시라 선무상승사자빈신바순 비실지라구사인 관자지존여정치대천안주주지신바산바연주야신 무덕정광주야신 희목관찰중생지 보고중생묘덕신 적정음매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역구 묘도운망구반여마야부인 천주강변우동자중예가연승경고해탈장묘장자무승군 최적정마라문자덕생동자 유등여미륵보살문수동보연보살 어차법회운집내 상수비로호자나벌여려라장세계조화장엄대법륜시방허공제세계역구역시상설법육육육사급여사 일세일일역구일세주묘멸해상부연삼매세계성화장세계노사나열애명호 광명각품문명품정해연수수미정수미정상계참품보살십주범행품발신공덕명법품 천궁부야마천궁계참품십행부야무진장불승도설천궁품도설천궁계참품십행거십지품십정십동십인품 보살율처불불사열의십진상의보열의수호공덕품보연행금열의출리세감품입법계시우의신망계송용삼시국품원망교풍성차경신수지조발심시면정가안자여시국토의신명비로자나보얼상조사 법성계법성원용무의상제법부동본래정무명무상조리체중지소지비어경진
삼성심신국민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중일체다중일 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겨시무량운거주길려 일염적시무량가구대집세우상적인불잡당격결성조발심시변정가생사혈반상공하이사명연 집불보현대인견능인행 삼매중원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중생수기도의 시고행자한본제바식망상필보등위연성교차교에게가수운득절양이다라니무진보 장언법계실보정궁자실제중도상구례부동의불 오늘도 화엄경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공울 화엄경 강설 47권 점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부사의 법품 제2입니다. 서문을 펼쳐주십시오. 장소와 모습과 시간에 따라 불사를 짓습니다. 불자여 일체 모든 부처님이 혹은 아란야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텅 비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부처님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산매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동산의 숲에 혼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몸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깊은 산매에 머물러서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부처님의 견율대 없는 경계에 머물면서 불사를 짓고 혹은 다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몸과 행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과 조화함과 지혜를 따라서 방편으로 교화하기를 쉬지 아니하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제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고 몸과 자차의 몸과 건달바의 몸, 아스라의 몸과 가루라의 몸과 빛나라의 몸과 마우라가의 몸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의 몸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성문의 몸과 독각의 몸과 보살의 몸으로 일체 지혜를 구하면서 불사를 짓기도 합니다. 고요히 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한 부처님을 말하고 혹은 여러 부처님을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여러 보살의 일체 행과 일체 원으로 한 행과 한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짓고 혹은 모든 보살의 한 행과 한 원으로 한량 없는 행과 원을 삼는다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은 부처님의 경계를 불사를 짓고 혹은 세간의 경계가 곧 부처님의 경계라 말하여 불사를 짓고 경계가 곧 경계가 아니라 말하여 불사를 짓습니다. 혹 하루를 머물고 혹 하룻밤을 머물고 혹 반달을 머물고 혹 한 달을 머물고 혹 1년을 머물고 내지 말할 수 없는 급을 머물면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짓나니 이것이 광대한 불사입니다.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 불사를 짓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구미 남아서 성화스님이 화엄경 수행 법요집
드디어 이런 게 또 나왔습니다. 전번에 그 보여준 게 화엄경 무슨 요가인가요? 화엄경 운동법인가? 그걸 또 보여줬고 또 오늘 또 그것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불사에 다 해당되네요. 오늘 이거 화엄경 강설 책을 보니까 또 오늘 또 한 가지 그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여기 의령의 인불사 스님은 여기서 화엄경을 공부해가지고 가서 그 나름대로 또 이것을 다시 입력해가지고 화엄경 법회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소문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많이 모인다고 그 자료하고 와서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 참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번에 또 대구에서 대구에서는 거기는 이제 성화사죠. 거기도 또 10년 결사를 해가지고 화엄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화엄경 붐이 많이 일어나고 또 뭐 환경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사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불교가 고구려 소신왕 2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3,400년 경과한 후에 원효스님, 의상스님 같은 분이 출연하셔가지고 그 불교의 다양한 그런 교화 방법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섭렵한 뒤에 결론으로 내린 것이 바로 화엄경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는 그 원효스님께서 해동종이라고 이제 뒷사람들이 그렇게 붙였는데 화엄경으로서 중생들을 많이 교화했죠. 천성산의 유래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그 화엄 십찰이라고 해서 유수한 그 당시 사찰로서는 제일 훌륭한 큰 사찰들이 전부 의상스님이 직접 창건하시거나 또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기존의 사찰까지도 인연이 닿는 곳이라면 전부 화엄 사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화엄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비로소 불법을 만난 그런 그 의미와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경전을 신라 때는 완전히 화엄경으로 그렇게 정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현시원가도 나오고요. 고려 보조스님 같은 이들도 또 이제 화엄경을 깊이 공부해가지고 화엄론 절효라든지 원돈 성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엄경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그 저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불교가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불교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불교인 그런 대승 화엄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정착시키게 되는 그런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으로 불보살들의 바라는 바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한국 불교가 바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남아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화엄탑을 세우고 또 화엄경을 가지고 뭐 운동하는 방법도 개발하고 또 이번엔 또 수행 법요집도 이렇게 나오고 그 외에 또 알게 모르게 화엄경을 가지고 법회를 운영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스님들 아직도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노하우를 공부하고 또 서로 묻고 보완하면서 또 제가 여기서 하지만 여기서 못다한 그런 그 내용들 그러한 방법들을 잘 개발해서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그 화엄 법회가 이 땅에 크게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오늘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책을 내가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이건 내가 건강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에 그 불교신문에 연재한 것을 좀 보완해서 책으로 냈던 건데, 근래 새로 이제 이번에 새로 찍었어요. 그 불교의 가장 그 우수한 경전을 일컬을 때 의뢰의 법화경 화엄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고산 하면 이제 화엄경이고 후조고산 하면 법화경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법화경의 그 숨은 뜻을 여기 이제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법화경을 다는 소개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래도 소개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제 법화경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책이. 그러니까 꼭 공부 그 하셔서 혹 이제 법화경으로 이제 교화할 그런 그 기회가 되면은 좋은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CD 같은 건 다 설명 다 했죠. 그러면은 화엄경 오늘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저 하단 밑에 단부터 할 차례입니다. 십지의 십바람의 수행이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회양시의 환희심이라고 하는 큰 제목 밑에 회양할 때, 이게 십회양품이니까 회양할 때 이러한 환희심이 일어난다. 또 이러한 환희심으로 회양해야 된다. 또 이러한 환희심을 위해서 회양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 그 가운데 이제 한 과목이 이제 십지의 십바람의 수행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령위령한 그 글이 일찍에 시작했죠. 그게 이제 119나 되는데 아직도 한참 더 공부해야 119가 다 이제 끝납니다. 위령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등시심, 성취 청정 등시, 아주 청정한, 아주 훌륭한, 그리고 아주 평등한 보시의 마음, 평등하게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성취하게 하는 연구며, 그렇죠. 일체 중생으로, 모두가 일체 중생이 화두입니다. 일체 중생이 전부예요. 불교는, 대승 불교는, 가장 바람직한 불교는 뭐니 뭐니 해도 일체 중생이 가장 큰 이제 문제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아왔듯이 항상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으로, 여기는 이제 보시가 나왔고 시바람의 가운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재불 시바람이, 시라바람이라고 해서 지게바람이를 받들어 가져서 등 청정하며 평등하게 두루 널리, 이런 뜻입니다. 이거 등자는 평등하게 다 같이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대감인 바람이를 얻게 하는 연고며,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감인 대입니다. 인욕 바람일인데 크게 견디고 참고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면 기다리고 하는 그런 그 바람이를 얻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이 이 석자만 가지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었고, 그렇게 그 안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감인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진 바람이래 머물게 하는, 머물러서 항상 게으름이 없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할례 없는 선정에 머물러서, 할례 없는 선정에 머물러서 능히 종종 신통지, 신통과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법이 무채성, 일체법이 채성이 없는 반야바라밀을 알게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반야바라밀 뭡니까? 지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하는 일이냐. 일체법이 무차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시해서 눈에 보이는 일체 사물 또 일체 사건도 전부 무체성이에요. 고정불변하는 체성은 없습니다. 명예든 어떤 이익이든 재산이든 뭐든 간에 그 무엇도 고정불변하는 체성은 없다. 그거 알면 그게 곧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반야바라밀를 이야기할 때 일체법 무체성을 알아서 반야바라밀를 얻는 연고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변 정법계 가없는 청정한 법계를 원만히 하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신통 청정 선건 일체 신통 청정 선건을 성만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평등한 행에 머물러서 선법을 적집 쌓아 모아서 원만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 경계에 잘 들어가서 다 두루두루하게 하는 연고니라. 궁극에는 이제 부처님 경계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뭐 십바라밀 방월 역지를 그 항목대로 거론하진 않았지만은 뜻으로 뒤에 네 가지는 이제 그 방월역지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등각위의 수행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신구의 업이 보청정케 하려는 연고며 널리 청정케 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청정이란 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인데 아주 자주 나오는데 텅 비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는 아주 훌륭하다 아주 빼어나다 아주 우수하다. 그런 의미가 다 이 청정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어나다, 우수하다, 아주 훌륭하다, 근사하다, 멋지다.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신고의 업이 보청정, 이럴 때는 그런 뜻입니다. 널리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해도 또 아주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하고 하는 게 그게 청정이죠. 덮어놓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 그게 청정이 아닙니다. 신고입이 다 그렇죠. 또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선업과보가 보청정고며 선업과보가 보청정 그렇죠. 선업에 대한 과보가 또 아주 널리 어디 한 구석도 빠짐이 없이 두루두루 훌륭해야 돼요. 두루두루 훌륭하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시리를 요달해서 제법을 요달해서 보청정고며 모든 법을 잘 요달해가지고서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시리 진실한 뜻을 요달해가지고서 보청정고며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여기 청정이 전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가 뛰어나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스승한 행을 닦아서 보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보살 대원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을 성취해서 널리 청정하게 아주 훌륭하게 한 구석도 빠짐이 없이 아주 훌륭하게 하는 연고며 서원은 이제 그래야겠죠. 어느 한 가지만을 말하자면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거는 좀 좋은 일이긴 하면서도 좀 부족하죠. 보호청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체 보살 대원이 보호청정해야 된다. 문수나 보현의 그 원력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공덕 지혜를 증득해서 일체 공덕 지혜를 증득해서 보청정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동체 선건 동체 선건을 성취하고 출생 일체 지성
일체 지성을, 일체 지혜의 성을 출생하는 것을 회양해서 널리 청정하게 하는 연고면 동체선건, 이게 이제 참 자기에게 하듯이 남에게도 하는 거, 이게 동체선건입니다. 참 어렵죠. 자기에게 하듯이 남에게 하는 거. 원래는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것이 보리심이고 불심인데, 여기 뭐 동체선건만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하듯이 남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주 뛰어난 보살 행위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재불 국토를 엄정 아주 깨끗하게 장엄해서 보원만 고며, 여기 원만이라고 했네요. 원만이나 청정이나 같은 뜻입니다. 널리 원만하게 하느냐 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을 칭견하되 무소차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보원만 고니라. 널리 원만하게 하는 연고니라. 우리가 부처님 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은 집착을 합니다. 화엄경에 집착을 하게 되고, 부처님께 집착하게 되고, 기도에 집착하게 되고, 일단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궁극에는 이제 그 집착마저도 떠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과 위의 수행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상호 공덕 장엄을 갖추어서 널리 원만하게 하는 연고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상호 장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60종 음성을 얻어서 발언에 성취하여 말을 하는데 아주 진실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서 걔가 신수하고 다 가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백천종법으로서 장엄해서 열애 무애 공덕 묘음을 다다 원만케 하려는, 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먼저 상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보통 그 옛날에 그 공무원을 뽑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옛날 법에 공무원을 뽑을 때 신원 서판이라고 그렇게 의뢰 이야기하잖아요. 뭐 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양주를 하나 뽑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공양주에게 뭐 무슨 글씨 써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이제 관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신은서야 모습을 봐야 되고, 첫째, 일단은 모습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또 중요합니다. 말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글씨도 또 중요한 겁니다. 과거 시험 보는 게 뭡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의 모습도 해당되겠지만 다 글씨도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 지금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그 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그 스님에게 전화번호를 물을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 수첩을 꺼내가지고, 수첩을 꺼내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길을 가다가 서서 쓰니까 글씨가 잘 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멈춰가지고 호흡을 가다듬어가지고 글씨를, 그 숫자 몇 개 안 되잖아요. 숫자. 몇 개 안 되는 숫자 그것을 쓰는데 아주 정성 들여서 딱 박아서 딱 써서 주는 거라. 그 스님 글씨가 본래 좋아. 글씨가 본래 좋은데도 그렇게 흘려 쓰지 않고 그렇게 딱 박아서 누구든지 보기 쉽게 그렇게 이제 써서 건네주는 것을 보고는 아주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원서판이라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모습은 뭐 이제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지만은, 또 말도 평소 같이 살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이 참 중요한 거고, 뭐 모습은 타고난 거니까, 말은 상당히 우리가 남이 말하는 걸 듣고, 강의 요즘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강의하는 걸 듣고, 아, 저 스님 저런 경우는
저 자리에서 저런 법석에서는 제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저런 표현은 좀 삼가왔으면 좋겠다. 저런 표현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스님들이 법상에서 반말 찍찍 한다고 이러거든.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보면은 반말. 참 그 아주 크게 잘못하는 설법입니다. 설법하면서 왜 반말을 해? 나도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좀 흥분해서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도 큰 실수죠. 그런 것은. 그래서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글씨가 또 중요해요. 글씨. 한자를 쓰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써주는 거. 필체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탓하지 않습니다. 쓸 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전부 뭐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오자가 없어야 돼. 가능하면 오자가 없어야 돼. 내가 이 화엄경 이것을 내가 그 전부 한자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는가. 여기 저 문수원이라고 하는 저 밑에 사무실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스님들을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을 한 채를 먹여 살려가면서 이걸 교정을 봤어요. 교정을. 몇 번을 교정 보고 또 내가 또 보고 전문적으로 강원 졸업해가지고 공부 잘한 스님들 다섯 명인가를 모셔놓고 한 철간 모든 시봉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가 거의 없어요. 이 많은 책 양이. 이런 것들이 신원서에도 해당되는 포함돼요. 그리고 판자는 이제 판단력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올림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소신을 확실하게 밝힐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판단력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판단력. 그래서 그 네 가지 신언서판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또는 탈락시켰다 하는 그런 사례들이 옛날에 의례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용모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음성을 이야기해요. 말이죠.